여기 선물. 아, 선물이요? 네. 부자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왔다가 네. 유기농 설탕을 사왔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저도 실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아, 진짜요? 이따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위해서 너무 초라해서. 아, 그래요? 네. 어이, 어디 가야지? 지금 들어오자마자 처음 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여자친구가 들어온 것 같아서요. 전에 여자친구가 들어온 것 같았다고. 패션, 패션이나 스타일이나 다 맞아. 대박, 대박. 와. 메뉴 아, 저기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드실래요? 여기서. 어머, 되게 매력적이다. 그러니까요. 둘이 다 막 반짝반짝한다잉. 예, 예. 응? 반짝반짝해. 저희 토마토 하나랑 딸기 하나 주시겠어요? 주스 왔다, 주스. 주스가 왔어요. 드디어 또 우리가 믹서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안 돌렸으면 서운할 뻔했어. 그래. 토마토하고 딸기였지? 네네. 어, 여기 거울도 있어요. 네, 여기. 저 손 빠는 거 보이세요? 왜 자연스러우신데요? 손이 너무 떨려 거울 보는데. 저 하나도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얼굴 빨간 거 봐. 그 성함이랑 저는, 나이가 어떻게? 아, 저는 올해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3으로. 그래서 30살이고 네. 이름은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는 박예림이고 26살이에요. 궁금했었어요. 아, 근데. 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근데 아쉬운 게 저는 조금 약속이 언제 잡힐지 몰라서. 아, 근데 좀 저희가 이제 저도 알았으면 좀 이렇게 피부 관리도 받고 저도요. 머리도 좀 이렇게 어떡하죠? 되게 괜찮으신데? 아니. 반사. 네. 이 상 출중이죠. 급하게 와서 반사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들어. 젊은이로 노력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근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 그냥 또래 같이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졸업하신. 네, 졸업하고 지금 영어 강사. 영어? 그러면 저 영어 모르는 거 있으면 여쭤보고. 아, 그럼요. 네, 이거는 잘 돼요. 그러니까 문화는 잘 되고 국어가 잘.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아, 저랑 반대예요. 저 아, 이제 막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정말요? 그 문법이 약해서 가끔 진짜 막 쉬운 단어도 막 틀려요, 철자를. 저희 콜라보 하면 되겠네요. 제가 소통 좀 해주시고 제가 그걸 뭐 이메일로 서신 받으면 이렇게 하고. 좋다. 이메일로 서신 받으면 이래. 뭐 전갈 받은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갭 또래 같아요 하시면서 이제 자꾸 갭을 벌리시는데. 아니 그런. 네. 그런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너무 강조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냥 재밌네요. 네. 고래 너무 예쁘다. 여기 온라인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되니까. 막 터지는 거야. 개그 코드가 맞네. 계속 그냥 아버지 보면 틀리지만. 마카롱이다. 딸기 라떼. 아, 딸기 저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딸기 라떼 원래 오늘 없는 건데 특별히 해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자는 처음 보는데요. 일본 거예요. 이거 애기 마카롱. 이거 드실래요? 제가 양보할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귀여우시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저 하면 너무. 이거 모형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플라스틱 같아. 맛있어. 리액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미친이냐고. 표현이 너무 좋아. 하나하나에 되게 행복해 하시고. 저는 네. 마시고 싶으니까 잠깐만 웃기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습습 후후. 들숨 날숨. 안 돼요. 코로 나오면 안 돼요. 매워요. 아, 나 너무.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저요? 아니요, 저 되게 내성적인데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원래 눈도 못 맞춰요.
원래 제 생각대로 할까요? 예림 씨 아름다우시네요. 원래 이게 제 생각인데 갑자기? 제가 노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노력해서. 네. 아, 저 별로 이렇게 박장대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네네. 팔자주름 생기니까. 네, 지금 막 메아리를 울린데 개그 수위로 다졌을 때 선수급이네. 되게 젠틀한 유머야.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호칭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호칭이요? 네. 수민 씨라고. 수민 씨요? 네,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억울해지긴 하네요. 수민 씨. 네. 수민 씨.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살이나 오빠신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강력 벌리지 마세요. 이렇게 아짝같이 가깝게 하면 이렇게 자꾸 멀게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는. 거리에 두고 싶으시면 카톡 하세요, 카톡. 아니. 네.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네네, 아, 편해요. 저 과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게 또 과하면 독이야. 지금 좀 너무 업됐어. 나는 저거보단 20%만 낮추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뜨죠. 뜨죠. 아, 어떤 학생들 가르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까지 가르치거든요. 어린이들이네요? 네. 근데 뭐 또 중1, 2, 3은 또 어린이들은 아니더라고요. 아, 중학생들은. 뭐 좀 있으면 어깨동무하고 뭐 다 친구 되는 거죠. 저 엄청 지적당하거든요. 무슨? 선생님 뭐지? 뭐 패션 이상해요. 아저씨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맞잖아. 아, 그러니까 걔네가 보기. 뭐라고요? 아저씨가 맞다고요? 아, 걔네가 보기에는. 어떻게 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반가웠어요, 진짜. 네. 끝 인사할까요? 여기 쪽지 있더라고요. 편지 쓰시고.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 저도 아줌마죠. 친구들이 보기에. 전혀 진심 없었어요. 전혀. 그럼 영화 같은 것도 그런 거 좋아하세요? 로맨틱하고. 아니에요? 액션. 액션? 네. 저 액션 스쿨 다녀요. 액션 스쿨도 다니신다고요? 맨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시고. 그래서 요즘에 근육이 생겼어요. 아까 들어오신 데부터 승모근 이렇게 보이는데. 승모근. 아, 보여요? 승모근이? 네네. 깜짝 놀랐죠. 머리를 가리셨구나. 너무 수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구.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아닌가요? 울지마, 울지마. 사실 몇 개를 준비한 거야? 망했네요. 이거 웃기기만. 와. 나가자마자. 네. 재밌는 남자 너무 좋아요. 아니 지금 너무 낮은 목소리였는데 다시 한번 크게 해봐요. 진짜요? 재밌는 남자 너무 좋아요. 근데 인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요? 남자들 사이에서만 엄청. 아, 남자들. 네, 네. 주위에 다 형들. 아, 형들. 네. 저도 가끔씩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너도? 네, 저도. 아, 그래. 좋으면. 네. 나도. 네. 저런 반응이 정말 여성분이 이러셨으면 절대 막 잘 웃어주고 잘 맞춰주고 하니까 저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 잘 어울린다니까. 항상 이렇게 저녁에 만나는 팀들이 다 좋아. 네, 그렇죠. 항상. 만약에 만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신기한 거 막. 아야, 울지
날이 이렇게 좋은데. 뭐야, 달도 거짓말처럼 떴어. 누구랑 이사한 거야? 김나니. 뭐 있어? 좀 바깥에 떠나가. 아, 좋다. 아, 외롭다. 뭐 근데 만약에 이제 연애하다가 네.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푸세요? 그럼 제가 찾아가서 사과하고. 근데 뭘... 만약에 네. 응. 다 이런 상황인가 여자친구가 네, 설명해 주세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날. 그래서 막 이유 없이 막 짜증불. 오빠 왜 뭐 물을 그렇게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다 막 이유 없이 그냥 막 짜증내. 그럴 때 어떡해? 일단 뭐 좀 민망하긴 한데 어디 찬스가 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짜증을 낼 때 그냥. 그냥 꾹 안아줄 것 같은데. 근데 막 안아줘도 싫대. 응 싫어 이러면서 짜증나. 그러면 이제 허허 이러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같이 좀 쫓아다니긴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짜증내면 막 밀어내도 아, 왜 그래 이러면서. 네, 그렇게 네, 그렇게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가만 그냥 조용히 있으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저도 핸드폰 보고 책 보면 책 보고 조금 그렇게. 아 그냥 이렇게 냅두는. 네네. 그냥 같이 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짜증난 상태로 보내버리면 않고, 보내지도 않고 네, 네. 그렇구나. 뭔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무슨 뭐 타로 무슨 심해서 틀렸어 넌 탈락이야 이러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것 같아? 둘이 서로가 그리던 이상형인 것 같아? 둘은 진짜 잘 맞는데 서로의 평소의 이상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 누가? 아닌데 평소 이상형이었던 것 같다? 여자분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유머러스한 남자. 그리고 아까 그 얘기도 했어요. 아까 그 얘기도 했어. 앞에 있는데 웃다가 전 재밌는 남자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재밌는 남자 너무 좋아요. 재밌는 남자 좋아하지. 너 화장실. 화장실 여기 돌아가시면 바로 있더라고요. 몸 조금. 네. 네. 거울 들고 가야지. 이것도 들고 가야지. 쭉. 네, 다녀오세요. 이 과자 되게 맛있죠? 아, 네네네.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가실 때 몇 개 드릴까요? 아,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맛있어가지고. 네. 와. 엄청 혼남이시네요. 그죠? 네. 제 근처로 죄송한데 안아주시면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진짜 제가 올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얼쩡거리고 있을게요 여기서 아 나도 거기 가면 안 되겠네 너는 빨리 여기, 와야지 여기 옆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있어 네. 최대한 조심할게요 아니 아니 여기 앉으셔도 돼요 제 옆에 아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아 보여요 아 정말요? 되게 웃음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예, 예. 네, 제가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또 재밌으셔가지고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와 제가 진짜 칭찬을 받게 되다니 좋으셨다 파이팅! 네 이거 되게 소중하게 들고 갔다 왔어 네 같이 봤어요 아까워서 이렇게 거울 잘했어 재밌다. 이렇게 네. 남성분이랑 앉아서 얘기한 게 진짜 백만 년 만이에요. 그런 거 좋아요, 저는. 진짜 어디든지, 어디가 됐든지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노란. 그래서 이상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화 딱 한 편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같이 얘기할 대박이다. 수 있는 사람. 저도. 그래요? 네, 진짜로. 그럼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아 그것도 좋았어요. 그 뭐죠? 그 너의 이름? 아닌데?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그지? 그래서 너의 이름은? 저는 그게 별로였어. 아 별로였어? 오케이 취존. 왜? 나 좋아하는데. 특히 저렇게 다를까 사람은. 방금 몇 시간 전에 저기 앉아있던 두 사람하고 아, 진짜? 너무 다르지? 네. 진짜 잘 딱 자기 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빠. 저 남자와 저 여자는 어느 여자, 어느 남자랑 매칭해도 이거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요. 맞아. 좀 그럴 것 같아. 어떻게든 분위기는 좋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성적인 호감으로 연결되느냐 아니냐는 진짜 모르는 거지. 저 이게 선물이에요. 징징이. 네, 그래서 징징이. 근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실지 모르는데 얘는 엄청 귀여워요. 오, 이쪽은 잘 토끼고 신을게요. 이쪽은 선글라스 썼어요. 오, 근데 감사해요. 잘 신을게요. 네. 지금 이후 일정 어떻게 되세요? 이후 일정이요? 응. 오늘? 응. 없어요. 없어요? 다시 그냥 걸을까요? 어, 그럴까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아까 전에 지금도 좋을 것 같아요. 밤이라서 지금 나가면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8시 50분? 8시 50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러게요. 갑자기 확 갔네요, 시간이. 타이밍 로페스. 매력이시죠? 매력 덕분입니다. 네, 발냄새 맡으니 향기롭죠?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저희 계산 어디서 하면 되세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짠. 감사해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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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러 가세요. 네, 여기 일단 걸으려고. 네, 너무 같이 걸을까?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밤이 되게 깊었네요. 네. 갑자기 노래 부르고 싶다. 여기서? 그 밤에 깊었네. 우리 4살 차이 얼마 안 나네요.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 근데 진짜 근데 안 추우세요? 아, 네, 괜찮아요. 일교차가 되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까 되게 더웠는데. 이거 땀 흘리면서 왔는데. 참 별의별 인연이 많다. 그러게. 별의별 인연이 많아. 저런 약간 좀 독특한 개성의 소유자들이 서로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럼. 물론. 몇 가지 공통점이 맞는 건 있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 지금 둘은 아예 그냥 데칼코만이잖아요, 그냥. 맞아. 모든 것들이 다. 오히려 그래서 좀 걱정되는 수준이야. 저렇게 똑같은 거 좋아할까? 좀 다른 사람 찾았던 건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 둘이 닮아 있는 것 같아.